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바람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건식 메탈 가루인데요. 습식 메탈 가루를 갖고 계시면 이 과정을 생략하셔도 됩니다. 마른 메탈 가루를 습식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. 1kg짜리입니다. 그럼 한 반쯤 넣겠습니다. 그러면 한 500g 정도? 자, 한 500g에다가요. 물은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ml 정도. 350ml입니다. 소금은 이렇게 싹 깎아서 하나 정도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걸 섞어주는데요. 풍기로도 되고 젓가락으로도 됩니다. 이렇게 살살 섞어줍니다. 마른 쌀가루는 물을 좀 많이 먹습니다. 박으면서 거의 다 넣습니다. 물. 자, 그리고 나서 이걸 전부 다 손으로 이제 골고루 섞어서 다 푸며주고요. 자, 여기까지가 습식 쌀가루 물주기고요. 제가 물을 조금 더 주거든요. 지금 한 100ml 정도 더 줍니다. 절편이나 바람떡 만드는 용도로 물을 조금 더 질게 거의 송편 반죽 되다시피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마른 쌀가루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물을 줘야 됩니다. 습식 쌀가루일 경우에는 요 과정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이대로 뚜껑을 덮어서 좀 놔두겠습니다. 날 더울 때 냉장고 넣으셔도 되고요. 또 날이 안 더울 때는 이렇게 해서 저는 뚜껑 이렇게 덮어서 실온에다가 한 시간 정도 두겠습니다. 찜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고요. 물에 적신 보자기입니다. 떡가루를 넣고 찌겠습니다. 한 시간 정도 지난 떡가루인데요.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김이 푹 오르고요. 20분. 자, 지금 한 20분 정도 강불로 끓였기 때문에 불을 끄겠습니다. 그리고 한 5분쯤 뜸쯤 들인 다음에요. 저는 이 도마에다가 비닐봉투 하나가 이렇게 사이즈가 맞길래 하나 입혔습니다. 아니면 도마에다 기름을 이렇게 좀 바르시고. 전 한 반은 이렇게 쑥 가루를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반은 이렇게 나누고 반만 이렇게. 뭐 이런 일회용 장갑 이렇게 끼시고요. 부드럽게 잘 됩니다. 고무 장갑은 떡이 좀 덜러붙거든요. 주물러줍니다. 자, 여기다가 이제 쑥가루입니다. 떡가루 파는 곳에서 쑥가루도 팔기도 하고요. 이렇게 섞어서 주물러주면 쑥떡이 됩니다. 쉽게 하시려면 떡가루 반반 나누어서 쑥가루를 섞어서 이제 따로 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양이 작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비닐봉지 넣고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고무줄 한 개 여기다 끼우고요. 참기름 바르고 편편하게 이렇게 펴줍니다. 오늘은 이렇게 팥을 삶아 쓰지 않고요. 앙금 팥을 사서 쓰겠습니다. 예전에 냉동실에 좀 얼려놨던 거거든요. 이렇게 얼려 쓰고 이렇게 얼려놓으시면 됩니다. 이거를 앙금을요. 붉은 앙금도 괜찮고 이런 하얀 앙금도 괜찮습니다. 이거를 둥글게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서 요만하게 작은 밤알만하게요.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요. 이걸 접어서 이제 찍을 거거든요. 그러면 앙금은 한 두 개 정도? 이렇게 두 개 정도. 이렇게 하고, 이제 이런 컵이나 뭐 이렇게 찍어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면 바람떡 다 됐습니다. 아니면 이런 스텐컵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여기다 나중에 여기다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. 밀어낸 다음에요. 자, 이렇게 한 번 더. 이렇게 참기름. 이거는 다시 주물러서 밀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요. 송편처럼 남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요. 이렇게 싸놓으시면 자, 이러면 또 송편 됩니다.
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달달하고 쫀득쫀득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.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뜯어 드셔도 맛있어요. 다 익은 거기 때문에. 자, 이거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했죠. 모양을 만들어서 딱딱하게 굳힌 다음에 썰으시면 떡국 됩니다. 떡국. 완전히 수제 바람떡입니다. 이거는 또다시 이제 주물러서 또 펴시면 돼요. 남은 조각은 제가 똘똘 뭉쳐서 냉장고 넣어놨습니다. 굳으면 썰어서 이제 떡국 한 그릇은 나오겠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아주 맛있는 바람떡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